밤사이에는 운전을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식당 주인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하천으로 떨어졌고, 안동에서는 그냥 가다가 강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정우 기자입니다. 하천을 따라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3m 아래로 추락한 검은색 SUV 차량이 하천 물길 앞에 가까스로 멈춰서 있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구조대에 의해 차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1살 이모 씨가 손님의 SUV 차량을 대신 주차하고 있었는데 주행하던 택시가 SUV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엔 20살 양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안동댐 인근 도로를 달리다 10m 아래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씨는 황급히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북 예천군의 한 양봉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10분 만에 꺼졌는데 양봉장 주인 76살 이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불을 끄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